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집이 좀 달라졌죠. 오늘은 제가 혼자 사는 집에서 인사드리네요. 저는 유학생활을 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자취 경력이 한 10년은 좋게 넘어요. 혼자 살면서 맨날 나가먹고 시켜먹고 배민 VVIP 찍으면서 외식만 했는데 먹는 거에 좀 예민해서 그런지 외식이 잦아질수록 소화기에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속 더부룩하고 얹히고 체하고 그래서 자취하는 친구들의 고통을 좀 잘 알고 있죠. 영상 올리면서 댓글들 보면 제 요리가 너무 어렵다거나 재료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눈으로만 보고 간다는 댓글이 참 많이 달리는데 이게 맛있는 요리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저거 하나만 하다가 점점 재료가 많아지더라고요. 그 덕분에 제 시청자분들은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사랑해주고 계셔서 너무 행복한데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항상 고민이었어요. 근데 딱 마침 제 집은 부엌도 좁고 요리 도구들도 아직 많이 없어서 간단한데 맛있는 요리들은 여기서 만들어야겠다 싶더라고요. 에그 샌드위치 진짜 맛돌이니까 꼭 만들어보세요.